안녕하십니까. 저희 원지가 대학팀의 발표자 김현대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연구 배경, 설계, 문제 정의, 연구 내용,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연구 배경입니다. 네,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주력 중입니다. 네, 저희 팀은 화면과 같은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가스보다 브레이크 및 타이어 나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더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레이크 및 타이어 나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58.8%를 차지하지만 관련 부분에서 연구 및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브레이크 및 타이어 나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절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2번 설계 문제 정의입니다. 네,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사진은 선행 연구팀 더 타이어 콜렉티브사의 네, 모델입니다. 후행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선행 연구팀의 연구를 찾아보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전기 직진식 방식을 사용하는데 전기 직진식 방식은 미세먼지의 운전화를 띄게 만든 후 당전화를 띈 직진판에 달라붙게 하여 정화하는 방식으로 보존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에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진판은 1에서 3주에 한 번씩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는 관리의 번거로움이 더 크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장치가 에어팬더 부분에 존재하는데 이는 과속 방지턱이나 유실된 도로를 주행할 때 파손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고 오염이나 이물질로부터 취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미관을 해친다는 단점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설계를 이제 선행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3번 연구 내용입니다. 저희 팀은 공기청정기의 그 방식을 참고하여 친환경적이고 프리필터로 이물질을 거르고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직진필터식 방식을 채택하고 차량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차량 하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속 방지턱이나 유실된 도로에서도 파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 성능을 보장하면서도 장치 크기를 소형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화면 오른쪽의 사진은 그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크기의 프로토타입을 실제작하여 지목합니다. 네. 오른쪽 사진은 프로토타입을 캐드 모델링한 곳이고 다음 사진들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크기의 프로토타입을 실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한 사진입니다. 화면의 그래프와 표는 세 가지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여 얻은 그래프입니다. 타입 1과 타입 2는 미세먼지 포스기를 작동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2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초중간까지 낮춰줬으나 타입 3의 경우 성능의 저하가 많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크기와 성능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타입 2를 최종 모델로 이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타입 2의 경우 PM 2.5 64.3%, PM 10 65.1% 절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팀은 설계 시 목표했던 선행 연구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다 친환경적이며 관리가 수월한 직진필터식 방식을 사용했으며 차량 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화선의 위험성을 줄여줬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장치의 성능이 보장됨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고 추후 이제 후행 연구를 더 진행하여 더 좋은 설계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인 미세먼지의 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먼지가 대학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